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났습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어떤 협의가 오갔습니까? 네, 조금 전 청와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협의를 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김혜경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향후 수주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협의에서 대북특사단의 대중일로 협의 결과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이 4월과 5월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성공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TV조선 김동윤입니다.